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비전 케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한 절씩 저랑 같이 나눠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면 그대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배로부터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다. 그래서 소경은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돌아왔다. 아멘. 네. 7절까지 있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뭐 방금 읽어서 알겠지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 내용을 짧게 좀 담고 있어요. 물론 7절 이후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많이 담고 있는데 오늘 비전 케어 생각하면서 저희가 2022년도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또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으로 나와 있어서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한 절씩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의 말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우리가 볼때좀 생각해 보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또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눈에 그날 유독 소경이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 눈에 이런 안복원에 관련해서 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저희의 또 관심이 집중되게 하셨고 또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이런 단체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본 것처럼 저희도 이 안복원에 관련된 이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소경을 보신 것처럼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갖고 우리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을 봤을 때 그냥 뭐 지나가다가 무심코 그냥 좀 거지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그런 동냥을 하면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아유 불쌍하구나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 그 마음에 어떤 관심이 있었고 또 연민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눈여겨 보셨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그 소경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도 이런 안복원에 관련돼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안 질환을 겪고 있거나 또 심지어는 심해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그 예수님이 보셨던 그런 마음을 갖고 좀볼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나 일에 대한 마음이 좀더 틀릴 것 같아요. 그냥
있으니까 보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또그 마음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그 사역의 대상인 이 사람들을 그냥 놓여 있으니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향해서 또 바라보는 마음을 갖고 연민을 갖고 보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이 소경을 봤어요. 왜냐면 예수님 먼저 보셨고 뭔가 멈췄고 뭔가 이 소경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으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선생님 누구 죄로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의 그 소경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엄청나게 틀린 게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경을 통해서 뭔가 관심과 또 연민의 마음을 갖고 멈췄는데 제자들은 그냥 구걸하는 거지 같은 소경, 뭔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얻고 태어난 좀 불행한 사람처럼 여기는 장애에 대한 시각들이 그냥 일반적인 시각들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그냥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뭔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태어난 거다. 부모의 죄든 아니면 이 사람의 죄든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의 사물의 이치를 생각할 때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걸로 많이들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선입견 같은 부분들을 많이 좀 탈피해 가면서 우리의 사역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2022년도에는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처럼 그냥 평상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 죄를 가진 이 소경은 분명히 뭔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겠네 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좀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과연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소경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접하는 사역의 대상인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저 사람들은 뭔가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아니면 뭔가 잘못한 원인이 있어서 저렇게 되었겠지라고 그 사람들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다룬다면 그냥 우리의 사역의 모습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다른 단체들이 하는 그런 모습과 뭐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대상인 사람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 시각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접근하는 방법도 좀 새롭게 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왔던 이 사역 위에 좀더 뭔가 더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소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자들의 시각이나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 다른 것처럼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사역의 대상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시각을 좀 바꿔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 사람의 죄도 또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는, 무슨 말씀이신, 하신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좀 뭔가 확실히 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좀 모습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죄가 이렇게 소경으로 났다고 아니면 이 사람이 소경이 됐다고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그런 시각의 문제나 안보건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서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저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어떤 의료의 접근이 너무 멀고
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아니면 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안 보건의 이슈를 안고 안과적인 문제를 갖고 사는 것일까라고 대답하실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예수님이 말하신다면 혹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 특히 안 복원에 대한 이슈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답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은 우리가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물론 이 본문 오늘 뒷부분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겪고 있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비정태어 저희도 우리의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안 질환을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치유하고 어떤 결과를 좀 회복시켜 주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일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좀 지경이 좀 넓어지고 우리의 사역에 접근 방식이나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좀 넓어지고 새롭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비정태에 하는 이 사역이 안복원 이슈를 다루지만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4절에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간의 제약과 한계, 또그 사역에 대한 긴박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긴박하거나 이 일을 누군가 해야 되고 이 일을 빨리 어느 순간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당위성과 긴박성을 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는 이 일, 뭐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겠지, 뭐 우리가 안 하면 누군가가 대신 또할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된다. 낮 동안에 밤이 오면 우리가 할수 없으니까 이 일을 좀 우리가 좀더 열심히 좀더 어떤 제약이 있더라도 조금 뛰어넘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사명을 갖고 우리가 좀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긴박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한 그런 사명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세상의 빛을 알리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 소경을 다루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야.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드러난 빛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안 질환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빛이 안 들어오니까 사실 못 보는 거거든요. 육적으로도 볼수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볼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빛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구나 여러 가지 의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접근하고 고쳐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는 것은 빛인 거거든요. 육적인 눈을 열어서 세상의 빛을 보여주는 거고 그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줄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볼수 없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셨어요.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역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패턴을 봤을 때 아주 독특하게 일을 하신 거거든요. 대체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냥 치유하셨어요. 그런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신데, 굳이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냥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막 이겼어요. 그리고선 소경의 눈을 발랐어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고 어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안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고쳐주실 수 있으시지만 이렇게 비전 케어라는 단체나 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음을 모으고 또그 활동을 모아서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그 안과적인 그 능력들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달란트들, 장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사용하고 또더 개발하고 또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실로암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은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왜 여기에 있었을까요? 그 성전 주변에는 연못들이 많이 있어요. 꼭 실로암 연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베데스다 연못도 있고 또그 주변에 뭐 시내도 있고 해서 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씻어라라고 하셨어요.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곳입니다. 보냄을 받은 그 분을 통해서 이러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어요. 위임을 받았거든요. 위임받은 자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비전 케어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낸 그 사명을 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냄을 받았잖아요. 1차적으로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 세상에 보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또 비전 케어라는 단체를 만들어 세상에 보내며 암 질환을 겪고 있는 암 복원의 문제를 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토대로 삼아서 우리 하는 일을 한다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왜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 거지? 이 일을 내가 왜꼭 내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계속 걸어가게 하는 그런 말씀들인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에 아, 이 비전 케어가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보냄을 받은 단체이구나. 그리고 나도 이 단체에 보냄을 받아서 이 단체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목적과 그런 사명들을 찾아가면서 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그 목적이 이끌어주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이 목적이 우리의 갈 길들을 이끌어주고 이 목적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비전 케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의 달란트나 장점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그 침을 발라서 진흙을 이겨 사용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비치신 그 빛을 우리가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